카지노 시즌2 예고편에서 권무 11홍이라고 아십니까? 8회에서 어? 무식에게 총을 겨눈 태도 꽃이요 형님 열흘 동안 붉을 수가 없다 장면이 나옵니다. 벚꽃도 개나리도 열흘 지나면 다 뒤진다 그런 뜻이에요. 정팔이 권무 11홍이라 말하며 무식을 배신하는 암시를 줍니다. 권무가 아니라 화무 11홍 꽃을 권력에다 비유한 말이야 임마. 수정을 죽이고 돈 앞에선 자신도 저버리는 무식이었기에 Take out! 자무식, you are under arrest for the murder of 석준민. You know who I am? 자무식이 민 회장 살인범으로 몰려 경찰에 체포됩니다. Do we say shit about this guy? I mean, everybody fears this guy. 형님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자무식 조심해. 상부는 승훈에게 무식을 체포할 증거를 준다. Just send me back to Korea. 한국 가서 다 정리할 거야. 아, 그럼 카지노. 승훈식이 든든해지고 실적을 불가려 합니다. 무식이 풀려났다는 소식에 놀라는 윤기와 칠구 회덕과 손을 잡고 차무식이 풀려났다는데? 뭐 일은 이미 벌어졌고 이번 일 우리 집은 챙기는 거야. 내가 너 진짜 죽인다. 해석이 시체를 트렁크에 넣은 차를 처리하는 장면이 나온 걸 보면 민 회장을 죽인 게 해석한 타분이 Even though Daniel invited you, you do not have any common sense. You talk too much. Daniel, the gambling lord. He's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Philippines. You know who did it. 빅보스 다니엘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고 무식과의 대결이 차무식이 중요하잖아. 잡으라고. 무식이 범인이라며 체포하라. 하지만 승우는 무식과 조건으로 제 기자. 무식이요? 돈만 챙기면 정빨과 상부는 소정과 필립의 복수가 아니라 호랭이 없는 물에 토끼가 망청으로 탄다고 그러더니 내가 너 믿는 거 알지? 쓸데없는 상상하게 하지 마. Alright, you guys all set? 상우식, 우리 같이 탈퇴한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가 시즌2에서 기다려집니다.